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. 자, 학생 해보세요. 어. 이게 몸을 이렇게. 파도 이렇게 뛰어. 파도 이렇게 뛰어. 연결해서 한 번만 보세요. 연결해서. 선배 연결해서. 파도를 타다가 뛰어넘는 거. 심사는 공정하네요. 어, 굉장히 공정해요. 예. 아니 근데 그 수석 입학 좀 부담되지 않았어요? 너무 부담됐어요. 그러니까 학교가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게 사실인데, 그러니까 네. 그 수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학교 부담감. 안에서 네. 네.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실전 경험을 해야 되는데. 술, 담배도 안 하고,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고. 술, 담배. 그게 모든 시선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,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. 어. 이제 왜 내가. 어느 순간 문득. 네. 갑자기 딱 24살 생일날이 딱 됐는데, 어.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? 어. 새로 태어난 기분인 거예요. 아. 이제 술, 담배 하자. 술, 담배 다 하고. 그렇고. 아니, 아니고. 술은 원래 못 해요. 그러니까 어. 체질상 아예 안 마셔. 아, 그럼 담배만 하고 있다. 내가 이거라도 해야겠다. 어. 아, 그런 건 아니고, 이제 네. 저도 이제 연기할 때 좀 다른 것들을 많이 해. 그러니까 반항아나 막 이런. 어. 어, 양아치 같은 그런 역할을 어, 양아치. 아, 왜냐면 요즘에 거울을 보면은 제가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. 그러니까 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악마랑 막 이런 어떤 악의 기운이 막 펄. 아 그래요? 네. 있구나. 어, 진짜 제 안에 너무 악마가 많은데 자꾸 표출을 못 하고 사니까 막 쌓이는 것 같아요. 아니 잠깐만요. 그러면은 원래 그 반항아 역할, 약간 악독한 그런 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. 진짜 해보고 그리고 싶어요. 이진욱 씨나 뭐 김지석 씨나 이동욱 씨나 선배로서? 다른 연기자분들이 한번 한번 네. 예 장나라 씨 봐주세요 한번. 자 저희 준비됐습니다. 카메라 돌았고요.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. 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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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태페녀가 아니라 반항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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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야 너, 나요 이런 거 하지 마. 진짜 안 어울려. 나요 뭐, 똑바로 해라. 와보래. 와봐. 오, 와보래. 나요 말고 다른 거 해. 알겠습니다. 나요 말고 딴 거 하고 뭐 날쌔 한 번 해보자. 날쌔 날쌔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 아닙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저는 이 악역으로 이준욱 씨한테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. 이준욱 씨 아까 막 효린 씨랑 이렇게 했잖아요. 이걸 자꾸 한번 연습해보러 돼야 돼요. 이준욱 씨 한번 지금 뭐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. 이준욱 씨 받아줄 수 있어요? 전혀 저한테 야 이동욱 딱 이러는데 눈빛이 딱 달라졌어요.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자, 하이, 카메라 돌았어, 카메라. 레디, 좋아, 액션! 어, 뭐하냐? 어. 그런 넌 뭐하고 있냐? 너 수염 좀 깎어. 아니야, 너 진짜 꼴보기 싫어, 알아? 너 진짜 네가 꽃가슴 줄 아냐? 그냥 그치 않냐? 그냥 그치 않냐? 반항아와 양아치의 연기는 그냥 흠씨가 너무 착해서 지금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양아치와 반항아는 틀려요. 이렇게 앉지 않아요. 배우고 싶어요. 굉장히 목이 아파요. 이 친구들은 담배 많이 펴가지고 나올 때 못 깎으래, 못 깎으래. 혀를 말아서. 야. 어, 늦게 이래. 야, 누구니? 야, 동욱이? 맞아? 걔 맞아? 저기 동욱이야, 쟤. 어, 쟤 큰 남자애. 쟤. 개착하다. 그래. 너무 많이 가나 그러네. 진짜 무서워. 아, 완전 귀엽다.